기독교는 누가 창시했느냐? 엉뚱한 질문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주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는 예수님보다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창시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바울 신학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래 기독교의 모습은 지금과 같지 않았는데 바울 신학의 영향으로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도덕적인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견해에 동의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신학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충실했다면 안 그랬을 텐데 바울의 영향이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왔다. 그냥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행위를 중요시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자 하는 뜻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창시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그들에게 잘 설명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수세에 밀려서 남의 공격을 받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휘두를 때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적극적인 것이고 또 의욕적인 것이고 믿음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이것이 전문적인 성직자들이 그들이 우리를 가르쳐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느 다른 시대보다도 지식의 양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이들도 어느 시대보다도 더 일찍 지식을 습득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나 신령한 지식을 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모순적인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은 왜소해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은 많은데 비해서 실제로 우리의 영혼, 여기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 사랑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는 커져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외우고 많은 것을 섭렵한 것 같지만 그것이 현대인으로 하여금 더 심정적으로 풍성해져서 사랑을 주고받고 남을 이해하고 더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은 어떤 한 면만을 부각시키지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영혼에 대한 것은 옛날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사람은 탐욕에 이끌리고 죄를 짓고 이 죄가 하나님에게 짓는 죄뿐만이 아니고 서로에게 짓는 죄입니다.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짓는 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더 좋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GDP가 올라가고 또 뭐 수출이 늘고 직장이 많아지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이 다른 면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명이라는 것, 또 인간의 발전이라는 것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그런 환경에 오셔서 아주 심플하게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아주 단순한 차원에서의 기적입니다. 눈 보지 못하는 소경을 뜨게 한다든가 안전뱅이를 일으킨다든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개로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다든가 굉장히 단출하고 심플한 그런 차원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련되고 뭔가 와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사치스럽다든가 화려하다든가 이런 것과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주 소박한 그런 것을 좋아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마구간에 이 구유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고 남의 무덤에 장사되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이처럼 소박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더 화려하고 더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리하면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표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이나 육신적인 교만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어둡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고 믿음이 생기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다른 것을 찾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다라든가, 하나님이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라든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즐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소극적이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뭔가 잘못된 것이고 주파수를 그릇된 곳에 맞춰놓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곳에서의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인간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쉽게 금이 가고 쉽게 깨어지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릇이 금이 가거나 모서리가 깨지면 쓸 수가 없지요. 적어도 손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당신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비결은 우리의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심으로써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초라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십니다. 당신의 보배를 담으십니다. 마치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던 것처럼 또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 초라한 고기잡이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거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처럼 변덕이 있다든가 눈이 높다든가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을 찾지 않으시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곳에서 무엇을 찾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게 아닙니까?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게 아닙니까? 뜻도 좋고 의지도 좋고 동기도 좋아요. 그러나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일장춘몽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념,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정치인들에 의하여, 철학자들에 의하여, 몽상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철학,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셨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 그것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여타 이데올로기처럼 인간의 꿈이요. 듣기는 좋고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꿈과 같은 것이 아닐까? 이것이 이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인가? 과연 인간의 현실 세계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요원해 보이지 않을까?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인가?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것뿐인가?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벌써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재고가 쌓여 있는데 언제 그것을 다 전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계시한 것이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일치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을 이제 강해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재고가 쌓여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간복음을 중심으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거의 모든 가르침은 천국 중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이 어떤 방법으로 임한다는 얘기냐? 경천 동지할 어떤 개벽, 천지 개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전에 이미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누룩에 비교하시고 또 땅에 심은 씨앗에 비교하시고 또 알곡과 가라지에 비교하시고 많은 것으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것은 작게 시작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소박한 방식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과정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기대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비한 좋은 땅에서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부합한 것은 작게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해답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은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인데 크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은 일에 연연하실까 하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굉장히 바쁜 분인데 분주하고 신경 쓸 것이 많은 그런 분인데 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우리의 동기라든가 중심이라든가
이런 작은 것에 하나님이 관여하실까? 어떻게 생각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답지 않다. 하나님은 그냥 그런 건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는 일을 하시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지만 당신의 일은 작은 곳에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작게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의 현실 사이에 그 의구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은 데서 시작하고 작게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 사람들 엄청나게 많지요. 수십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서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겨자씨에 비교하셨습니다. 그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겨자씨를 사용하면 산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산을 움직이셨지요. 안 그렇습니까? 팔레스타인의 11명의 제자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11 국가도 아니고 11 민족도 아니고 땅끝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복음에 감격하고 이 성령의 복음의 역사는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통계를 제가 들었는데 미국의 한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한인 학생들 얘기입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한인 학생의 50%는 이미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안 믿는 50%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중에 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엄청난 통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도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열심히 받아들이는 민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고 예수 믿는 자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나 기도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뜻도 품고 동기도 좋고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뭔가 좌절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낮아지는 것과 겸손한 것과 순종한 것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것과 작게 시작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법, 우리는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음에 품은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